안녕하세요. 골스파 제임스 장입니다. 오늘 또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좀 오래된 소식이에요.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궁금했던 거는 과연 골프공에 선을 그리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닌지. 근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줄을 긋잖아요. 그래서 오늘도 되게 재밌는 거를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, 이 줄을 표시하면은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산만해서 더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, 제가 저희 데이터를 한번 뒤져보니까 마이골스파에서도 한 2년 전에 이 테스트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음 카톡, 카카오방 이런 데서 기사가 올라오는데 상당히 몇만 명이 또 읽고 의견을 주시던데, 이거를 또 영상으로 만드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Line versus no line. 줄을 긋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. 웬만한 공을 보면은 여기 쪽에 일단 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무조건 왜 모든 공들이 그런 줄을 안 그어 나오지? 최근에 캘러웨이 매그마 공도 뭐 파란 줄, 빨간 줄 이렇게 다 그려왔는데, 예전에는 무슨 규칙이 있었나 봐요. 이거를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직접 선수들이 그려야 됐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보면은 line versus no line, 그리는 것, 안 그리는 것 실제로 테스트 해봤습니다.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마이골프스파에는 예전에 테스트한 거 보니 총 10명의 골퍼들이 테스트를 했고요. 테스트된 거리는 세 가지 위치에서 했대요. 미국이니까 5feet, 10feet, 그리고 20feet. feet가 약 30cm이기 때문에 5feet면은 한 1.5m, 그 다음에는 3m, 그 다음에 6m, 이 아주 흔한 숏 퍼팅 거리와 중거리 퍼팅에서 했다네요. 그리고 각 거리에서는 선이 있는 공, 선 그려진 공으로 10번, 그리고 없는 공으로 10번씩 이 10명이 테스트를 했네요. 그래서 총 100개씩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플레이된 홀 개수는 무려 600홀을 했대요. 그래서 100번 곱하기 600번이면은 6만 개 퍼, 아닌가요? 제가 수학이 좀 약하지만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, 이 플레이어 참여들이 테스트한 방식은 브릿지스톤 B330 골프공, 그렇죠? 브릿지스톤, 그리고 핑 케이던스 캐치 퍼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모든 동등한 환경에서 그런 식으로 굴려본 결과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. 선을 그은 퍼터는 총 5피트 거리에서 1.5m에서 124개, 그 다음에는 10피트에서는 157개, 그리고 토탈 팟 20피트에서는 192개 중 모든 디스턴스에서 473 중 평균,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은 퍼팅을 했는데, 평균적으로 홀 아웃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 퍼팅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투 퍼팅 이상은 하지 마자 알죠. 그 세 거리에서 총 평균 구멍당 홀당이 1.58 스트로크이래요. 1.58. 그래서 투 스트로크보다는 훨씬 낫죠. 이거는 선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. 투 퍼트보다는 훨씬 줄으니까. 그래서 두 번째 홀은 거의 원 퍼팅, 그 다음 홀은 투 퍼팅 이런 식으로 갔나 봐요. 짧던 1.5m에서 3m에서 6m. 이거는 비교적인 거죠. No line, 즉 선을 긋지 않은 퍼팅은 여기 다 보이겠지만 5피트에서 126번, 10피트에서 153번, 20피트에서는 158번, 185번에서 총 463 퍼팅이 필요했대요. 즉 홀당 평균 1.54 스트로크가 필요했어요. 홀아웃 하기 위해서. 아까 전에 선이 있을 때는 1.58, 선이 없을 때는 1.54, 아주 미세하게 선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대요.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줄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불리했다는 거죠.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공에 줄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? 그래서 저희들도 관찰을 해본 결과 오히려 좀 거리가 있는 퍼팅, 즉 10피트하고 20피트, 3m에서 6m는 이 퍼팅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나왔네요. 즉
공을 알맞게 열심히 이렇게 나열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흐름이 좀 끊기고 또한 어드레스시 공 위에 서서 제대로 내가 라인업을 했는지 생각하면서 약간 흐름이 끊긴다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중력이 조금 와야 된다는 거죠. 처음에 이게 내가 올바로 했나? 그리고 저도 그런 건 있거든요. 잘 맞다고 싶었는데 막상 어드레스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약간 더 봤어야 되나?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근데 또 이제는 우리 파트너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막 하고 이렇게 조준하기에는 욕먹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막 파팅하는 점도 있어요. 반면 가까운 거리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아까 전에 다시 보면은 네 오히려 10피트 퍼트와 20피트 퍼트는 5피트 퍼트 1.5미터 거리에서는 오히려 124개 퍼팅만 필요했대요. 그리고 노 라인은 126. 그래서 두 개 차이지만 그만큼 숏 퍼팅에서는 큰 마이너스가 없고 오히려 짧은 퍼스는 그리 이 줄이 있는 게 도움이 된 거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. 그러나 3m, 6m 이제 점점 멀어져 갈수록 이거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의미가 조금 덜 있고 중요성이 오히려 그 스피드, 이 속도를 맞춰서 홀 근처에 머물러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이 선에 이제는 신경 쓰다가 오히려 그쪽을 좀 더 소홀히 해서 오히려 퍼팅 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우리 테스트는 결과는 제시를 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그렇다고 당장 마크를 때려치워야 되냐? 그건 아니죠. 저도 상당히 이 심리적인 것 같아요. 가까운 팟은 일단 제대로 맞춰서 자신 있게 스트로크 하되 좀 멀리 있는 거는 그냥 이 대충의 큰 방향을 잡고 오히려 홀을 바라보면서 스트로크 퍼팅 스트로크를 연습하면서 무게를 맞추려고 하는 게 좀 더 덜 심적으로 부담이 들고 또 아까 전에 말한 이 퍼팅의 페이스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마킹을 해놓고 가까운 퍼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긴 퍼스는 그냥 아예 돌려놓고 거리를 맞추는데 신경 쓴다.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마킹을 죽도록 하는 사람도 있죠. 아 그리고 에티켓 하나는 꼭 코스 가기 전에 공을 미리 마크 해놓으세요.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게 이 페이스 플레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미리 마킹을 해가면은 또 상대방들도 매우 좋아할 것 같습니다. 그 말인 즉슨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것 매우 재밌는 거를 저희가 가져왔어요. 이것도 최근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버디 79라는 버디 친구라는 이 실리콘 골프 장비 전문 회사에서 새로 나온 이 볼 라인 그립인데 자세히 안 보이시죠? 제가 좀 더 줌인을 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, 다시 돌아왔는데요. 오늘 소개할 것은 이 버디 친구 버디 79 실리콘 골프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요. 이렇게 예쁘게 공이 귀마개를 한 것처럼 헤드폰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? 근데 이거는 딱 봐서 아시다시피 공 그리는 것을 일주일로 할 수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줄 하나를 완벽하게 감쌀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분 말로는 이제는 그리기도 되게 수월하고 또 줄 긋는 사람들 무조건 이렇게 굴러갈 때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줄이 이렇게 틀어지는 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는데 저도 한번 그려보시죠. 저도 주로 안 그리는 편인데 그냥 공에 나 있는 거를 쓰는 편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커 여기 위에는 구멍이 동그란 게 하나 나 있죠. 여기다가 껴서 그냥 쭉 돌리면 돼요. 맞아. 그렇죠? 슈. 오. 아주 쉽게 그려지네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좀 일찍 뺐지만 이런 식으로 줄을 뚝 긋고
여기 아까 전에 일자로 된 것도 있었죠.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X 그리고 와자 아주 쉽죠. 이 획기적인 제품은 아직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360이라고 써 있어요. 기능은 되게 심플하죠. 근데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진짜 골프의 게임을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저는 대찬성이에요. 공 되게 깔끔하게 그려졌네요. 줄도 시원하게. 그리고 한 방에 360도. 이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제품이 몇 개 더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 티나 쓰면 되지 뭐 나는 아직도 나무 티야 뭐 그리고 또 그런 티들 있잖아요 뭐 7야드 더 멀리 가게 한다 등등 했는데 이거 역시 골프스파에 예전에 2년 전에도 테스트가 있더라고요. 실제로 이런 펑션 또는 기능 티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어떤 티는 7야드 무조건 개런티 한다 보장한다. 마찬가지로 이 티도 한 몇 프로 한 2, 3% 더 하여튼 몇 미터 더 나간다고 이게 증명이 됐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이 미러 티라는 것도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XT7이라는 티로 한때 패트릭 리드 선수도 이거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근데 뭔가 특징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? 근데 이 티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독특하죠? 이거 역시 버디 친구에서 나오는 실리콘 말랑말랑한 티 제품이고요. 이거는 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미러, 거울, 미러 티라고 하는데 둘 다 비거리를 늘려줄 사이트고 장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봤어요. 마이골프스파의 테스트는 확실히 나간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이 과학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안 한 것 같은데 많은 수소문 결과 끝에 이 미러 티의 경우 땅에 꽂고 약간 7도를 약간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치고 싶으면은 살짝 기울어서 그래서 위가 조금 더 넓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이게 왜 더 멀리 나간 게 한다는 거야? 더 높이 뜨고 더 멀리 비거리 캐리 거리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야? 그분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있네요. 드라이버 헤드가 슉 와서 칠 때 이 티 밑부분을 먼저 치게 되는 거죠. 살짝 먼저. 그러면 이게 뚱 떨어지면서 순간 공이 떠 있는 거죠. 무중력으로. 그때 맞으면은 물론 아주 미세한 마찰력이 있지만 이 마찰까지도 없어서 이 스태틱 상태로 맞으면은 훨씬 더 런치 각도 좋아지고 멀리 간다는데 이거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경우에 따라 7야드, 어떤 데는 20야드도 더 나간다는 데이터 수치들이 많이 있다고요. 궁금하시면 꼭 찾아보세요. Mirror T 또는 구글의 XD7T. 실제로 이게 국내에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지나 어디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궁금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할고요. 최근에 이 버디 79에서 말하는 이 써있는 거 보니까 able이라고 써있네요. 할 수 있다? can do? able? 네, 이 티는 또 재미있는 게 위에 이제는 이렇게 돼 있죠. 이 기능은 다 알겠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의 이 발명가의 설명은 이거 역시 이쪽으로 치고자 하면 여기 이제는 지금 화살표 같은 방향이 있잖아요. 그쪽으로 살짝 이렇게 두고 이건 방향 조절도 가능하겠네요. 그리고 이제는 좀 약간 론치패드. 근데 그렇죠. 여기가 실리콘이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여기에 먼저 공을 이 부분에 두고 평소처럼 이렇게 해서 누를 수 있어요. 티에 꾹 한 다음에 살짝 이쪽으로 올려주는 거죠. 근데 이거 역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7도 이거 뭐고 안 기울여도 이게 좀 떠 있기 때문에 공이 여기를 먼저 칠 것 같아요. 드라이버가 살짝. 그럼 이거 역시도 퉁 튕겨 나가면서 무중력으로 약간 떠 있는 순간 찰나에 맞으면서 이게 이제 더 멀리 가는 원리라고 합니다. 이것도 역시 국내 GDR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 등등으로 테스트한 결과 평균적으로 더 길다고 실험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도 이제는 제가 알게 되면은 다시 한번
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자 공이 줄이 그어 있는지 안 있는지 뭐 그어 있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심리적인 안정으로 긋는 것도 좋고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유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5feet는 좋고 그 대신 10feet, 3m 그리고 20피트, 6미터, 그리고 더 긴 퍼트는 오히려 이 너무 방향성을 잡고 이거에 맞게 내 퍼트를 놓고 이거 흐름이 끊기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 대부분은 그냥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놓고 오히려 홀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맞추려고 퍼팅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연습하면서 집중하면서 한다면은 거리를 좀 더 맞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줄을 긋나요? 아니면 줄을 안 긋나요? 뭐 저처럼 아니면 공에 나 있는 이런 줄만 간단히 의지한가요?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골퍼들은 한타 한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그리고 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골프 스파 제임스 장이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